자, 그리고 이제 프리를 보면은 자, 먼저 1번 예제. 이 범위 중에 1.0과 3.0을 한 줄로 정의하라. 이게 1.0이고요. 이게 3.0입니다. 네, 그럼 공동 비트가 여기랑 여기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와일드 카드 마스크로 바로 하면 어차피 서울의 마스크 안 돼요. 0.0.06개고 이 틀리죠. 여기는 틀리잖아요. 0하고 1. 그러니까 틀리니까 1이고, 여기는 똑같으니까 0이고, 호스트 쪽은 뭐, 다 IP 다 틀리니까 250고, 0.0.2.250고, IP는 199. 172. 자, 공통 비트가 여기랑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2의 0승 자리에 1이 있네요. 그러면 1.0에, 네, 와일드카드 마스크 0.0.2.255. 이렇게 하시면 이 범위 중에 이두 개만 설정이 딱 됩니다. 한 줄로. 그 다음에 2번 예제. 자, 1부터 3, 8부터 11. 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8, 9, 10, 11. 자, 7개예요. 자, 그럼 공통 비트랑 공통하지 않은 비트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기하면은 0.0.0000, 여기 틀리죠? 그러니까 1이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0. 그 다음 두개 비트 틀리니까 11이고, 호스트 쪽은 다 틀리니까 255. 그 0.0. 몇 나오냐면은,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8 하시면 되죠. 그럼 11 나오네. 11.255. 자, IP는 199.172. 자, 공통 비트가 여기랑 여기 있죠. 자, 세 번째 옥텟의 공통 비트 보면은, 여기랑 여긴데 다 0이잖아요. 그럼 계산할 게 없으니까 0.0에, 네,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러면은 이 범위 1.0부터 16.0 중에, 자, 얘네 7개만 요거 한 줄로 이제 설정이 딱 돼요. 그 다음 3번 예제. 자, 얘네를 두 줄로 설정을 합니다. 자, 5랑 7은 홀수고 10이랑 14는 짝수죠. 그러니까 얘네 두개 하나로 묶고, 얘네 두개 하나로 묶어주시면 두 줄이 돼요. 얘네 한 줄로 안 됩니다. 한 줄로 하면은 얘네들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포함돼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5랑 7부터 5.0하고 7.0 두 개. 자, 이게 5.0이고요. 그 다음에 7.0입니다. 자, 0.0.0000001, 0255.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 2.255가 나오죠. 그 IP는 199.172. 몇점몇 나오냐면은, 자, 공통 비트가 여기랑 여기 있죠. 그 여기 1자리고, 여기 4자리잖아요. 여기 1이 있으니까 두 개의 10진수로 고치면 5.0 나오겠죠? 네, 5.0에 0.0.2.255. 네, 그 다음에 10.0하고 14.0. 이게 10.0이고, 이게 14.0입니다. 네, 그 0.0. 네, 그 0.0.4.255 나오죠? 네. 그럼 199.172. 몇 점면 나오냐면은, 자, 공통 비트가 여기랑 여기 있죠? 여기 2자리고, 여기 8자리니까, IP 세 번째 옥텟은 10.0에 0.0.4.25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자, 이 범위 중에 홀수만 정의 한번 해봐라. 자, 예, 이거는 몇개안 되니까 다 할게요. 1.0, 3.0, 예, 5.0, 그냥 7.0, 9.0, 11.0, 13.0, 자, 여기 15.0이죠.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기하면은 0.0000, 그리고 틀리죠, 3개. 111. 그게 같으니까 0.150. 이거 몇 나오냐면은, 여기가 다 더하면은 15인데, 1 빼면 되죠? 14.255. 자, IP는 199.172점. 자, 공통 비트가 여기까지랑 여기 있네요. 자, 여기 1 들어가 있죠? 여기 2의 영승 자리죠? 2의 영승 자리. 그러면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IP 세 번째 오케이. 10진수로 바꾸면 1.0에 0.0.14.255.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예제 몇 개만 더 가볼게요. 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정의 한번 해보자입니다. 자, A 클래스 범위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네들이 왜 A 클래스가 되느냐? IP 첫 번째 옥셋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A 클래스는 맨 앞에 비트가 0이죠. 네. 자, 그럼 이거 바로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통 비트가 앞에 있고 딱 1비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IP는 0.0000에,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0이고 나머지 다 이렇게 1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27.255.255 이러면은 A 클래스 애들이 되는 거죠. A 클래스. 자, 그다음 B 클래스. B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얘네가 왜 B 클래스냐? IP 첫 번째 옥셋을 이진수로 바꿔서 보면은 요게 128이고 요게 191이란 말이에요. 자, B 클래스는 맨 앞에가 10이죠. 네, 10. 자, 그럼 바로 정의하면은 공통 비트가 앞에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 128 자리 1이 있으니까 IP는 이렇게 되고,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앞에 두 개만 갖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63이죠. 그럼 63.25.25.25 이렇게 정의하면은 D 클래스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192.0.0.0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얘네들이 왜 C 클래스가 되느냐? IP 첫 번째 옥셋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C 클래스는 맨 앞에가 110이죠. 110. 자, 그러면은 바로 정의하면은 공통 비트 앞에서부터 3비트죠, 이거 3개 비트. 그리고 10진수로 고치면 192잖아요. 네,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앞에 3개 비트만 똑같으니까 0이고 나머지 다 1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입니까? 31이죠. 그 31.25.25.25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A 클래스 사설 IP 주소. 네, B 클래스 사설 IP 주소. C 클래스 사설 IP 주소도 한번 봐보죠. 자, A 클래스 사설 IP는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10.0.0.0에 와일드카드 마스크 표기하면 0.25.25.2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클래스 사설 IP는 192.168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기하면 192.168.0.0에 0.0.25.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D 클래스 사설 IP 172.16.0.0부터 172.31.25.25란 말이에요. 자, 그럼 172까지는 동일하죠. 그러면 16, 이게 16이고, 그 다음에 이게 17, 이게 18, 이게 31이겠지? 그 앞에서부터 공통 비트는 여기까지.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기하면은, 물론 서브 마스크로도 되지만,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0. 몇이냐? 이거? 15죠. 15.255.255. 172점 공통 비트가 여기까지죠. 자, 여기 두 번째 옥셋에 1이 있네요. 이게 몇 자리입니까? 1, 2, 4, 8, 16자리잖아요. 그러니까 IP는 16.0.0.0이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서운의 마스크로 가능한 것들은 서운의 마스크로 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설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권장 사항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하자의 OSPF 액세스 리스트 얘네들은 어차피 와일드카드 마스크로 IP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할 줄은 아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알아야지 액세스 리스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뭐 ACL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